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전산 세무 2급 수업 들으러 오셨죠? 네, 전산 세무 2급입니다. 2013년도 전산 세무 2급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 이 수업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또 이론도 한네 가지 정도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실기도 크게는 한네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그 분야가 공부해야 될 분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수업에 관련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전산 세무 2급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시험에서 분명히 점수 7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과목의 구성이라든가 그 과목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 이론과 실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일단은 가장 먼저 적을 알아야 진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산 세무 2급이라는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시험에 붙기 위한 수업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2차적으로는 좀더 광범위하게는 실무 능력도 같이 향상시키는 수업을 여러분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차적인 목표인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수업 구성을 따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강사가 두 명인 거 여러분 알고 이제 지금 수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종화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각각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어떤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지 여러분께 안내를 두 번째 테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알았으니까 앞으로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떻게 공부해야 빨리 합격하고 또 제대로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산 세무 2급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시험의 개요, 수업의 구성, 전산 세무 2급 합격 전략을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요, 스킵하지는 마시고요, 안 듣고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고 빠르게 우리 그 수업 자체가 지금 동영상 수업이잖아요. 아, 알고 있어요. 동영상 수업인 거. 그래서 동영상 수업이니까 한 2배속 정도로 빠르게 들으시더라도 어찌됐건 개요는 꼭 들어주세요. 이게 매년마다 약간씩 좀 포인트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시험의 어떤 개요를 보면요. 전산세무 2급 시험은 여러분 이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지만 이론 30점으로 구성되고 또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돼서 도합 총 100점짜리 만점을 가진 시험입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론에서 몇점 이상, 실기에서 몇점 이상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론에서 0점, 실기에서 만점. 그래도 되고요. 이론에서 30점, 100점이고, 30점 만점 맞고, 실기에서 뭐 40점 맞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론과 실기의 구성 비율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획득한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이 점수 비중이 60점이 아니고 70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하는 시험이고요.
자, 일단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론은 아마 여러분 뭐 이론 시험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셨죠. 그래서 일단 이론 시험을 본다 그러면 혹시 OMR 카드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산세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앞에 전산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론도 전산회계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 객관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답을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자체가 이론은 객관식 이거는 아실 거예요. 혹시 전산회계 1급 따고 이러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사지선다형이고요. 실기의 경우에는요. 일단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실기 수업 시간에 듣고 연습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장을 누른 다음에 USB 같은 어떤 저장 매체들에다가 나눠주거든요. 그걸 저장해가지고 그걸 제출하고 나가시면 그걸로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답안지 채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걸로 채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 2013년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예전에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2년도 말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말도 거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거의 2013년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한국세무사회가 소유권을 어딘가로부터 좀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게 조금 나름대로 안정화되기만 하면 아마 세무사들도 조금씩 사무실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바꾸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더존을 꼭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사무실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게 프로그램이 변경되는데 불안함 전혀 없으셔도 돼요. 제가 실기 수업할 때 내내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2013년부터 예전에 혹시 예전에 뭐 예를 들어 2009년이나 10년이나 이럴 때 혹시 더존 프로그램 아세요? 귀로 들으시면 아시죠? 더존 네오 플러스 하면 아실 수도 있고요.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세무 명인 또는 작년에 2012년도에 아이 플러스 아이 플러스 뭐 열풍이 불었었죠. 갑자기 201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더존이 네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은 회사지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드셨는데요. 올해는 그거랑 그렇게 바뀐 거랑 또 달라요. 어떤 민간 업체에서 사설 업체에서 약간 어떤 그 횡포 비슷해요. 그냥 무대포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건데 이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이번에 급작스럽게 여러분께 바뀐 감이 있겠지만 저희는 미리 예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 확실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고 계실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KCLEP 해가지고 읽기는 K랩 프로그램이라고 읽습니다. K랩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 시험 자체가요. 일단 프로그램을 K랩 프로그램으로 통일화시켰어요. 2011년 말부터 중반 10월 시험부터 2012년도까지는요. 프로그램이 총 3개를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격증을 예를 들어 전산세무 1급을 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땄는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K랩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우리 전산 세무 2급 시험 자체가요. 세무 2급 시험 자체가 이 합격 자체가 이게 이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국가공인 자격증. 그 민간업체가 그냥 만든 자격증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됐다. 올해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있죠. 올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모르고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자면 세무회계 시험 있잖아요. 세무회계가 1, 2, 3급이고 순서는 3급 한 다음에 2급 한 다음에 1급 하는 거거든요. 1급은 뭐 상속세 증여세 두 가지식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있어요. 겁먹을 건 없고 단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거의 여기까지 오면 완전 세무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 보면 우리 직원들 실력 되게 많이 늘겠다. 이론적으로 정말 탄탄해지겠다. 대신 고생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시험인데, 국가 공인이 2012년도까지는 아니었다가 2013년도부터 국가 공인으로 이 공인이 떴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됐어요. 이건 뭐 공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인이 됐어요. 한국 세무사에 들어가 보시면 국가 공인 됐다라는 게떠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 자격, 예를 들어서 한국 세무사 회장이 발급해주는 자격증하고요, 국가가 발급해주는 자격증은 급이 다르죠. 이력서에 쓸 때도 급이 다르죠. 그래서 특히 학생이시거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거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냐면, 우리 전산생활 2급 시험 자체가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서 또 되게 강조를 하겠지만, 이론이 30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론을 무시하시다가 나중에 실기에서 되게 진짜 큰코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기본이 돼 있으면 객관식을 풀 수가 있고요. 이론 심화학습이 안돼 있으면 실기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 입력만 하는 놀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다루는, 예를 들어 연말정산 관련된 원천징수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주관식으로 다 계산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실 때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른 걸로도 사실 전산세무 2급 수업을 듣는데 충분한데요. 근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세무에게 한 3급이나 한 2급? 한 3급 가볍게 한 3급하고 전산세무 2급 수업을, 그러니까 공부를, 이 수업을 그냥 안 하시더라도 같이 공부하시면 이거 보면서 이거 같이 딸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서 공부를 하신 이론적인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실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 돼가지고요, 전산세무 2급 합격에 좀더 빨리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실기 시험이라 K-랩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혹시라도 다른 공부랑 병행을 할 계획은 있는데 조금 무슨 과목이랑 같이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요, 세무에게 새롭게 국가 공인으로 떴을 때한 1, 2년은 시험이 쉬울 수도 있어요. 국가 공인 띄워놓고 합격률이 완전 떨어지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쉬울 수 있을 때 가급적이면 두 개를 다 취득해 놓으시면 둘다 국가 공인이니까 본인의 커리어를 구축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능적인 시험의 구성은 그렇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시험에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론 파트하고 실기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 파트는요, 크게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개의 과목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회계 파트는 항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점표가 회계에서 시작하니까 재무회계 파트 하고요. 그리고 원가 회계 파트입니다. 원가 회계. 됐죠?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정전기로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예쁘게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첫 시간인데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재무회계, 원가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여기에 소득세. 여러분이 원천세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 법 이름에 원천세는 없어요. 원천세라는 거는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데 어떤 세금을 원천징수하느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우리가 갑근세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갑근세는 좀 구시대적인 발언이에요. 한 2년인가? 작년인가? 뭐쯤 전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갑근세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냥 근로소득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세법상의 용어가 예전에 갑종 근로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종 근로를 줄여서 갑근했었는데, 갑근, 을근 이랬었는데 그 용어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냥 실무하시는 분들은 쓰죠. 아시는 분들은 맞아, 그거 있었지 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넘어가시고요. 어찌됐건 근로소득, 우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같은 것들이 다 개인이 버는 돈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까지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를 공부했었는데, 회계 1급 공부를 아마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부가가치세 공부를 하긴 했어요. 혹시라도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가가치세를 되게 강조하긴 해요. 강조하긴 하지만 실기에서 장부조회를 할 때만, 회계 1급 단계에서는 장부조회를 할 때만 필요하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회계 1급 때부터 강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전산회계 1급 할 때도 부가세를 그냥 점수 비중이 사실 솔직히 좀 낮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제끼고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분명히 전산회계 1급에서 소득세만 법이 추가가 된 건데, 아, 사실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내용상으로 여러분의 부담으로는 새롭게 두 과목이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전산회계 1급 강의도 해보고 세무 2급 강의도 해보면요, 아무래도 마음이 바빠가지고 회계 1급 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 얘랑 얘가 이제 새로운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럼 공부할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니까, 조금 생각했던, 본인이 생각했던, 아, 나는 하루에 1시간씩은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루에 1시간, 한 20분?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론은 4개의 구성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엮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실기는 크게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자체는 문항 번호를 얘기를 할게요. 1번은요, 이제는 전산 회계 1급과 달리 일반 점표 입력이 바로 나옵니다. 기초 정보 관리는 이제 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세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세무 2급 수업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도 거기 맞춰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산 세무 2급은요, 회계 기본 완전 왕초보부터 가르쳐 드리면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100분이다 그러면 100분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요 완전 왕초보인데 진짜로 차변 대변도 모르시는데 뜬금없이 전산세무 2급을 먼저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진짜 뜬금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험 자체가요, 이 시험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자체가 100명 중에 최소 95명 이상은요 어떤 자 전산회계 2급 하시고요, 공부를 했건 자격증을 땄건 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까지 최소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세무 2급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산회계 1급까지 하시면 전표 입력이나 결산과 관련된 분계 있잖아요. 결산 분계라고 하는 거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좀 한 2년 돼서 잊어버렸는데요. 해도 금방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회계 쪽은 탄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까지 다 계산하는 그런 시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오학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95명은 딱 그 정도 수준이 이미 전산세무 2급을 들은 듣기 위한 준비가 되신 상태예요. 기본 학습이 돼 있는 상태면 나머지 두 분을 위해 갖고 제가 자 여러분 차변 어떤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입니다. 기본은 설명드리지만 그걸 완전히 올인해 갖고 여기서 붕괴하는 방법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붕괴 자체의 논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복습하시는 정도에서 넘어가고 예를 들어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전산세무 2급 들으시려면요 전산회계 1급 이상은 따거나 공부했거나 했었어야 돼요. 세무 2급 수업 처음에 들으러 오셨는데 예를 들어 차변이 3번이다 실기했을 때 대변이 4번이다 라는 거를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래서 혹시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을지를 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상담을 통해 갖고 가늠을 하게 되는데, 저야 여러분이 제 수업을 많이 들으면 좋지만 이왕이면 본인의 지금 현재 어떤 그 학습 상태에 맞는 급수부터 시작해 갖고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따는 게 훨씬 빨라요. 전산회계 2급부터 따가지고 전산세무 2급으로 그때그때 가는 게요. 한 8개월 정도. 회계 2급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가면 짧으면 한 6개월, 길게는 8개월이면 3개 다 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땅 헤딩해서 전산세무 2급부터 보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제가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등포 이페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꾸 그런 이제 어떤 그 여러분의 어떤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기에서요. 기초정보관리는 시험을 안 보는 게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깔고 여기 다른 문제들에다가 녹아서 집어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재무제표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라든가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일단 100% 막 능수능란하게 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찾아갈 줄 아는 개념 정도는 갖고 계신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실기는 일단 일반 점표 입력 시험 문제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 나와요. 개당 한 3점 정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 자,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 구분하시죠? 일반 점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점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는, 메인 매출 점표 자체의 의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점표라서 얘가 된 상태에서 얘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도 한 5개에서 7개.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좀 어려운데요.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요. 이건 뭐 크게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큰 문항으로 봤을 때 한 크게 두 개 정도 테마로 나오고 한 10점에서 12점 정도가 부여가 돼요. 10점에서 12점 정도. 그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은 일반 점표 입력하고 약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문제가 한 적게 나올 때는 세 개에서 많게는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개수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 3번하고 5번이 세법이라서 주로 세법 쪽은 문제 하나당 점수가 막 7점, 8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점수를 적어드린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점수 비중이 이제 보통 1문항당 한 3점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원천징수 문제인데요. 원천징수인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사원 등록이나 회사에 신규 사원이 입사했을 때 사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급여 입력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4대 보험은 세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4대 보험 관련된 별도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법과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 이런 것들을 4대 보험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 외에 4대 보험을 뭐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산식도 안 줬는데 알아서 계산해갖고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급여 중에서도 그 소득세 쪽도 자동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세 대상 급여와 비과세 대상 급여를 구분할 줄만 알면 급여 자료 입력 같은 건 쉬운데요. 이 연말정산이나 사원 등록이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점수가 한 15점이 부여가 돼요. 근데 한 크게 두 문항, 두 개 정도 그 원천징수가 크게 한 두 개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돼서 하나가 10점, 하나가 15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되셨죠? 예전에 딱 한번 진짜로 우리가 이제 1회에서 50몇 회까지 시험을 제가 1회부터 계속 다 분석을 했는데 딱 한번 20점짜리가 배점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한 번의 예외를 빼고서는 항상 15점입니다. 점수 비중이. 자, 그러면 일단 이론과 실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일단 재무에게는 5개 문항이 원가에게 5개. 자,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를 합해서 얘가 2개 아니면 2개, 3개 또는 3개, 2개 이런 식으로 얘네가 5개가 나와요. 자, 2개, 3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섞여요. 자, 그럴 때 재무에게가요. 점표 입력이기 때문에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또 결산과 관련된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가에게는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제조원가의 개념을 알아야 일반 점표나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할 때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 구분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몰라도 일단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실기 연습을 해놓으신다면요. 약간의 암기를 통해가지고 원가 회계를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혹시라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점표 입력하는 데는 별도로 실기 연습이 들어가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는데 그냥 거의 영향이 미미하니까 그냥 제가 이거는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 안 돼요.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바로 다이렉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쓰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전산액의 2급에, 1급에서요, 여러분. 급수가 단계적으로 한 단계, 계단처럼 높이가 일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산액의 2급이 이거다 그러면, 전산액의 1급이 이만큼이에요. 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은요, 이만큼이에요. 그리고요, 전산세무 1급은요, 끝이 안 보여. 이만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거의 그 단계가 회계 2급에서 회계 1급 올라갈 때 그 어려운 거 늘어나는 거하고는 급이 달라요. 왜? 얘하고 얘가 얘는 부가가 전산회계 1급 때는 부가가치세 장부 조회만 몇 월에서 몇 월 사이 갖고 딱 보고 아, 이 여기가 어떤 숫자구나.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이 얼마냐 하면 칸 찾아보고 아, 매출 세액이라고 써진 데 숫자가 얼마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열어볼 줄 아는지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부가가치세를요. 장부를 작성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두 개의 문항이 나오면 하나는 되게 어려워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조금 쉽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 두 개 중에서 한 7점이나 6점 정도 좀 비중이 있는 좀 약간 큰 사이즈가 큰 문제가 신고서 문제인데요. 꼭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꼭 가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고서를 쓸 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론이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는 매입 매출 전표하고요. 이건 기본으로 연관이 되는 거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그냥 일단은 오로지 이쪽이에요. 오로지 지금 현재 당장은 자, 그래서 이 원천징수 쪽 소득세 쪽에서도 이 실기랑 관련되는 소득세가 이론이 되게 광범위한데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론도 분량이 적진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근로소득에 대한 거 있잖아요. 실기 쪽은 근로소득에 대한 이론 있잖아요. 근로소득에 관련된 이론이 우리 실기 쪽과 관련이 되는 거다라고 알고 가시고 부가가치세는 그냥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이 전체 비중을 봤을 때 점수 비중은요. 세법에 아무리 우리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회계가 보세요. 재무회계가 다섯 개니까 이론은 전체 30점인데 총 15문항이고요. 이게 15문항이고 개당 2점이거든요. 개당 2점.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론에서 이미 10점 먹고 들어가고요. 근데 이론이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10점이고 일반 전표 매입 매출 합하면 30점이에요. 결산까지 합하면 이게 이제 실기에서 30점에 40점 가까이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재무회계가 거의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도 전산세무 2급은 그러니까 전산세무 1급으로 가면 이제 세무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만 전산세무 2급은 재무회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기본 점수를 먼저 깔아줌으로써 합격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산 회계 1급은요. 회계 1급 때는 사람들이 분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재무회계 수업을 하면서 분계를 실기를 엮어야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 수업을 회계 1급은 일부러 제가 2013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산 세무 2급에서는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분계들은 알고 계시고 회계 1급에서 다루는 것 정도는 어려운 것까지는 잊어버렸다고 쳐도 기본은 하신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해야 100명 중에 95명의 욕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수요에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 갖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의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전산세무 2급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이 100명 중에 95명이 넘는데 제가 마치 전산회계 2급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은요. 아 여러분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아시는 걸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할 때 재무회계에서 분계를 일일이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실기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산 회계 1급과 마찬가지로 실기는 전체 이제 수업의 구성입니다. 수업의 구성.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실기는 전체 통째로 남정 선생사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요. 2로는요. 이게 아무래도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요. 이론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전산 세무 1급에서 나오던 게 이제는 전산 세무 2급에서 나와요. 아니 뭐 그렇다고 공부해도 못풀 만큼은 아닌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이 조금 그냥 단답형 수준에서 문장으로 늘어났다가 문장이 세 줄, 네 줄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이, 한 지문이 한세 개, 네 개가 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예, 그래서 거의 전산세무 1급 수준으로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회계 강의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객관식을 좀 이론 파트 부분으로 좀 탁탁 집어줄 수 있게끔 이종화 세무사님이 이번에는 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론이 실기예요. 사실 이론의 개념이 이해가 되면 그걸 붕괴로 풀어내는 게 결국은 우리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재무회계 기본 개념을 들으시고요. 그거를 붕괴로만 엮어들으면 이론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이론 문제가 뭐 그걸 다 하게 되면 예전에 해보니 예전에 초창기에 예, 제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다 했어요. 했더니만 전체 총 토탈 이론 시간이 105시간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일단 하는 건 둘째치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수업을 끝까지 일단 1회독을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욕심내는 게 좋은 게 아닌 거구나. 제낄 건 제끼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시험 자체가 7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우리 수업의 목표에 맞게 세무 2급의 획득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자. 이미 기본기는 다 갖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업의 진행을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이론, 업그레이드된 이론 객관식 문제가 나오니까 이종화 세무사님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함께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둘의 포커스가 약간 달라요. 개념은 똑같지만 약간 접근하는, 설명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오히려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좀더 시너지가,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요, 워낙에 이론 비중이 낮잖아요. 이론 비중이 낮은 것도 있고요. 아, 제가 이론을 강의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론을 하면 너무 늘어져서, 이게 또 늘어지고 많이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합격을 해야 되니까. 빨리 듣고 빨리. 100강의로 만들어서 1회독 하면 시험, 헉헉거리면서 1회독 했는데 시험 들어갈 때 됐다 그러면 그건 손해예요. 차라리 간략하게 엑기스만 해서 예를 들어 100강의 할걸 50강의로 줄여놓고 여러분한테 2회독을 할수 있게 시간을 드린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실기랑 연관되는 건 제가 여기서 또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론 수업하고 실기 수업이 세무 2급부터는 약간씩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아니 원래 분리가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재무회계 수업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실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그 실기 문제를 좀잘 붕괴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론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붕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실기 비중은 좀 낮은데요. 실기 비중은 낮은데 아, 저 죄송합니다. 이론 비중은 낮은데 이 부가가치세 이론이 결국 부가가치세 실기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 실기하고 다이렉트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설명할 때 결국은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중 작업하는 여러분들 이중으로 그냥 고생하시느니 아예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이번 연도에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갔죠. 2012년도에도. 그래서 부가세 실기랑 직결되는 부분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실기 이론 수업할 때 실기랑 엮어드리고 또 실기 수업할 때 이론에서
해드린 부분이나 교재에 있는 것만 참고해도 되는 것들, 굳이 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요. 단 올해는 2013년도에는요 이론 교재하고 실기 교재를요, 작년에 2012년도 혹시 그 전산세무 2급 제 교재를 2012년도 히트 전산세무 2급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한 997페이지인가? 979페이지인가? 100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의 전산세무 1급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되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가격적인 뭐 권당 뭐 한 1000원에서 뭐 1500원? 1000원 정도? 금액이 좀 두 개를 합해서 내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약간 1000원, 2000원 정도씩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분권을 하게 되면 표지가 따로 들어가고 그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가격은 제가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추가되는 부분이 두 개를 합했을 때 금액하고 그냥 한 권으로 나왔을 때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게요. 워낙에 좀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거나 이래봐도요. 직장 갔다 오시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또는 학교 다니면서 다른 책 있고 가방에 뭐 가득 차 있고 이런데 들고 다니시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우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분권을 하려고 했더니 책이 완전 너덜너덜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해져가지고 재본하는데 뭐 3천 얼마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론하고 실기를 분권했는데 그거는 이론 따로 실기 따로 공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좀 책 들고 다니시기 편하라고 그냥 세무 1급은 아예 작년 2012년도부터 분권했더니 반응들이 좀 좋았거든요. 분권하니까 나름대로 되게 편하고 공부하기도 더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출판사에서 세무 2급까지는 안 해준다는 걸 한 달을 쫄랐어요. 아, 그래도 분권 해주세요 하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권을 분권을 했는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또 가격이 부담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들고 다니시기 편하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이론을 원래는 이제 책이 정말 이론이 완벽하게 스스로 자신 있게 다 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요. 가급적이면 히트 전산세무 2급 이론하고 실기 교재가 같이 있으면 좋고요. 지금까지 교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수업 들으려면 특히 종합반 수업 들으려면 다 있어야 되는데 전산세무 2급 공부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막판에 뭐 일 있어서 못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인데 예를 들어 작년 교재가 있어요. 작년 교재가 있는데 본인이 그 세법 부분이 이게 지금 소득세하고 부가세가 들어가잖아요. 세법 부분이 개정세법을 본인 스스로 좀 출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2012년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좀 자신 있으시면 그리고 본인이 좀 자신 있으신 상태에서 혹시라도 실기 수업만 들으셔야 되는 분이면요. 실기 교재만 먼저 사시고요. 그리고 개정세법을 좀 직접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세법만 아니면 회계하고 원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좀 바뀌는데 제가 구성을 자꾸 좀 더 내용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거 빼거나 이런 걸 자꾸 좀 손을 대거든요.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좋은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기출문제도 계속 신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 제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 13년이 내용은 그 구성은 바뀌지만 혹시 가지고 계시는 뭐 교재가 제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2012년도 정도 책이면 어느 출판사 책이든 그거 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재무회계 원가는. 그래서 교재 관련해서는 그 정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일단 수업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건지를 말씀드리고 재무 원가 부가 소득세는 이렇게 제가 칠판 앞에 나와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처럼 판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랑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요. 실기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기 때는 제 목소리만 막 열심히 들려요. 실기 때는요. 화면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뜹니다. K랩 프로그램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제가 띄워놓고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그거를 입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됐건 실기 때는 아마 필기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필기해요. 실기 때도. 자, 여러분 칠판 보겠습니다 하면서요. 화면에 딱 뭐가 뜨냐면 한글 문서가 딱 떠요. 워드를 딱 띄워놓고 거기다 막 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강의하면서 하니까 오타 장난 아니죠. 최대한 오타는 줄여서 할게요. 근데 막그 워드 작업으로 자 필기해드릴게 하면서 뭔가 적어드리면 그게 지금 판서 강의처럼 필기해드리는 개념이니까 얼굴이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제가 적어드리는 부분들이 또 추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런 부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의 개요와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KLF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버리셔도 돼요. 제가 실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할 건데요. 그거 할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KLF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기존에 혹시라도 전산 회계 1급 수업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어떤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거를 하려면요.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 이런 것들을요. 직접 특히 대손충당금은 보충적 설정액을 본인이 직접 설정해야 돼요.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KLF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전표 추가를 할 수, 자동으로 계산하는 메뉴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요, 문제에서 주는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 계산이 돼요.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입력만 하면, 클릭만 하면 계산이 되고, 전표 추가도 클릭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KLAB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I+나 네오플러스, 그러니까 더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전에 회계 1급 땄는데 한 1, 2년 지났더니 완전히 회계 이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막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 이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깨끗이 버리셔도 돼요. 외상매출금 108번, 똑같이 108번이고요. 그죠? 건물 202번, 똑같이 202번. 현금 101번, 똑같이 101번. 운용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진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좀더 이게 한국 세무사회가, 야심작으로 그냥 여러분의 어떤 그 세무사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처음 만든 거라고, 취지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자격증 팔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자격증 자체가. 그래서 워낙에 실무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이유가, 세무사들이 출제하잖아요. 저희 세무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소속된 데서. 근데 하는데, 문제를 낼 때, 내가 바빠서, 우리 회사 직원들 내가 교육 못 시키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공부를 한다면, 회사 업무를 또그 응용하는 거를 조금만 더 하면, 실무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트로 시험을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아예 다 공통적으로 깔려는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세무사회, 여러분 제가 이제 실기 수업 들어가시면 또 실기 오리엔테이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과 백업 데이터 설치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듣고 시작하셔야 돼요. 입에 속으로 해도 이런 구구절절 잔소리라고 제끼지 마시고 한번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갑자기 아 잠깐만 이거 데이터 어떻게 설치하지?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실기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KLAB 프로그램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사이트 뭐죠? 여러분 시험 접수하시는 사이트 있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로그인도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근데 혹시 모르지. 나중엔 어떻게 될지. 근데 아마 로그인 그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홈페이지에다가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회사의 어떤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소송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 어떤 염두에 두고요. 공지는 뭐 교육용으로만 K랩을 지금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사무실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수업용으로 K랩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껍데기만 바꿔놓은 거지 내용 속알맹이는요. 실제로 지금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근데 도전이랑 우리가 쓰던 사용하던 I+ 프로그램이랑 코드가 똑같고 운용 방식이 똑같은데 좀더 쉬워졌어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실무적인 운용 팁이 굉장히 많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시면요. 실기 수업 딱몇 번만 들어보면 예전에 더존 공부하셨던 분들, 구버전이건 신버전이건 더존 공부하셨던 분들도 아, 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제가 어저께 이페스 영등포 아카데미 경영 아카데미에서 발음이 갑자기 새네. 이페스 코리아 그 경영 아카데미가 영등포에 있잖아요. 거기서 전산세무 1급은 1년 상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픈했어요.
강의 이제 오픈하면서 오픈할 때는 또 1시간 또 이렇게 떠들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KRF 프로그램이 특히 전 선생님 1급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거몇개 바뀌지도 않았지만 바뀐 거 위주로 쭉 판서를 하면서 설명해 드렸더니 이러세요. 좋대요. 아 진짜. 옛날에 그 저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회계 1급할 때 저것 때문에 되게 고생했는데.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좀 반응들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 나 옛날에 안 했으니까 나 옛날에 다른 프로그램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요. 일단 이론 수업을 뭐부터 들으시건 상관없어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소득세 어떤 것부터 들으시건 여러분의 선호에 맞게 들으시되. 자. 지금 화살표를 일부러 쳐놓은 거예요. 일반 전표를 하시려면 재무회계를 먼저 한반 정도는 들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화살표 따라가죠. 그런데 재무회계가요, 일반 전표, 화살표가 노란색이에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자료로 가잖아요. 그거를 하실 때 순서를 일반 전표 하시고요. 재무회계 시작했으니까, 자, 재무회계 이론을 반 이상 들으신 상태에서 재무회계 이론을 반 정도 듣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실기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같이 병행하시는데 이제 먼저 일반 점표부터 시작하시고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두 번째로 먼저 시작하세요. 얘하고 얘 하시는 게좀더 좋아요. 그리고 재무회계가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어느 정도 좀 되시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매매출전표는 여러분 그 전산회계 1급 자격증까지 따시고 가장 최근에 공부하셔서 매매출전표 쪽에서는 뭐별큰 부담, 마음에 부담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결산자료 입력이랑 매매출전표랑 뭐 같이 시작하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일반전표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부가가치세 이론이 좀 되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부가가치세 이론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입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건데요. 이 매입매출전표는 뭐 그냥 재무회계 들을 때 같이 하셔도 되고 부가세 듣고 나서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전산회계 1급 때부터 했던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번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풀려면요, 부가가치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기존에 혹시라도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부가세 공부를 나는 게을리하지 않았고 좀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한반 이상, 특히 매출 쪽, 과세표준과 매출세까지는 좀 마무리하시고 한반 정도까지는 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실기를 푸시는 게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재무회계 원가 부가세보다는 지금 제일 마음 급한 게 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세를 들으시고요. 소득세를 듣고 나서 원천징수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소득세도 내용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쪽에서 최소한 여기다 잠깐 쓸게요. 소득세 내용 중에서 소득의 종류 중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중에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의 어떤 비과세 근로소득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해서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하고요. 여기서 좀 나가가지고 소득공제 중에 종합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종합소득 공제까지 수업을 들으신 후에 원천징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듣고 원천징수 수업 들으면 다 들으나 마나예요. 그냥 손가락만 움직였지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변형하면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세 이론을 먼저 들으신 후에 원천징수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전표 입력을 하려면 재무회계를 반 이상 먼저 듣고 시작해라 이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하려면 부가세 이론을 반 이상 듣고 시작해라 이거고, 원천징수를 하려면 원천세 쪽에서 최소한 종합소득공제는 끝내고 원천징수 실기 수업을 들으셔야만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여러분께서 수업 자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외워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천징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실무하는 직원들, 저희 뭐 사무실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희 뭐, 저 친구 세무사 뭐 사무실 직원들도 뭐 얼굴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채무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특히 이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전산 회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전산이가 모든 걸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이론을 안 들으시고요. 소득세 이론이 바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 연습을 일단 맨땅 헤딩으로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전체 실기 중에 원천징수는 항상 15점 만점에 한 2.3점밖에 안 나온다. 이러세요. 여러분 실기는요. 이론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실기가 아니라 외워서 그냥 숫자를 외워서 집어넣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변형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 선행학습을 하고 이론 수업을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독학을 하셔도 되니까 이론 쪽은 어찌됐건 종합반 아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자 근데 이제 조금 본인이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쪽에 수업 제가 말씀드린 기본기를 해놓으신 다음에 실기로 넘어오셔야 돼요. 실기 수업만 듣는다고 실기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정말로 실기 수업의 질문이 온라인으로 가끔 올라와요. 예를 들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는데 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오냐 이거예요. 현금을 주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이런 가장 기본 예제 있잖아요. 그런데 전산 세무 2급이나 가끔 1급에도 있어요. 세무 1급에도. 이 실기 수업 질문에 그게 올라와요. 아니 왜 단기 매매 증권이 왜 차변에 와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현금이 차변에 와요. 좀 이러시는데요. 정말 이거 어떡하지? 거래의 판례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론을 제가 실기 시간 이론적인 기본적인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런 기본적인 붕괴 논리가 다 돼 있으신 상태에서 실기는 그거를 전산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 비중이 실기가 높은데 전체 학습하셔야 될 비중은 이론이 70%, 실기가 30%. 그런데 복습하실 때는 한 이론 반, 실기 반 정도 하시면 되고 복습은 뭐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첫 시간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의 비중은 이론의 70%, 실기의 30%를 두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 최소 각각의 관련된 파트별로 한 반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 맥을 좀 잡은 다음에 실기 수업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독 1회보다는요. 그냥 가볍게 통독. 이해 다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1회 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 때마다 그냥 건성건성 보면 안 되지만 한 번 볼 때마다 좀 배우는 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여러분 차라리 다독으로 3회독, 4회독 정도가 훨씬 좋습니다. 정독만 하시는 것보다는요. 다독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몇 가지씩 추가로 외워가시면 돼요. 암기하는 거를요. 한 번에 다, 100%가 다 외워지지 않으니까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 2회독 할 때 거기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걸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공부가 훨씬 편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시험이 일단은 좀 일단은 실기 시험이 2013년도 초반에는 조금 쉽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 K랩 프로그램에서 점점 그 새로운 기능이 약간 추가됐어요. 약간 실기 수업 시간이나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또 설명 말씀드릴 거고 또 교재에도 제가 안내를 기본적인 건 해드릴 건데 일단은 새로운 메뉴가 생기면 항상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부터는 약간의 별로 어렵진 않지만 기존에 I+까지 프로그램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조금 약간 실무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수업을 제가 실기 때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최소 아무리 못해도 아주 짧은 날은 1시간. 그냥 평균적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한 두세 달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간단한 듯하나 간단하지 않은 안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서 여러분께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론 시간에 이론은 부가세 소득세에서 뵙기로 하고요. 또 실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